우리는 연어와 반대로 강에서 살다 바다로 가는 물고기 장어를 찾아왔습니다. 15살 때부터 50여 년 동안 이곳 낙동강에서 장어를 잡아온 마지막 어부 박남용 씨 부부인데요. 장어는 보통 그물이 아닌 주낙을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엔 갈퀴로 강 바닥을 긁어야 장어가 잡힌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장어가 거의 잡히질 않습니다. 장어잡이 어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하는 수조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는데요. 막이라고 부르는 물 위에 집에서 생활하는 장어잡이 어부 박남용 씨. 장어가 안 잡히니 도리가 없습니다. 한때 낙동강에서 장어를 잡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박남용 씨는 마지막 어부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거 바다고 이거 제일 많은 자리가 기수지역이라 기수지역. 기수지역이 제일 많은 이라.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 이 자리가 한가마 자리라. 체지물이 지그레기가 흘러가야 바다로 빠지던데 계속 누적돼, 누적. 누적되니까. 예. 그렇게 강이 썩어요. 퇴적물이. 예. 장어가 안 잡힌다고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집벨기대. 며칠 전 쳐놓은 그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 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강은 녹조가 가시질 않아 물빛이 탁하기만 한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품고 그물을 걷어올리기 시작하는 어부들. 하지만 그물에 걸린 건 푸르스름한 녹조뿐. 사정이 이러니 물고기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강 자체를 섬이고 뭐고 깊이로 봤다입니까? 가해도 지금 조금 요거 말고는 들어가면 한 8m, 9m 이래 되거든요. 그래 옛날에 고기가 잘 모여놓던 모래 숯불난 등 이 얕은 자리가 고기가 그런데 잘 모여놓는데 거기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탁한 물빛처럼 착잡한 마음의 어부는 다른 쪽 그물도 끌어올려 보는데요. 성과라고는 붕어면 말이 기름값도 안 나올 일입니다. 어민들이 사대강 사방을 나서 우리가 요 하구뚝 위에 저 합천복까지 약 500명 되는데 지금 어민들 평균 연령도 지금 70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먹을 짓이 없어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낙동강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물 곳곳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강의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녹조가 더 이르게 시작하고 더 오래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물길이 막혀 녹조로 신음하는 강. 강의 수문을 개방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낙동강의 문제는 비단 녹조뿐만이 아닙니다. 강을 오염시키는 또 다른 원인을 찾아가는 길. 해준설선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강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4대강 사업은 3년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 장어를 잡으며 강과 더불어 살아온 강사람인 어부.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장어 새끼가 안 올라와. 하오만 원이 안 올라와. 바닥이, 바닥도 문제지만
하고 막아놓기 새끼가 몰라. 이 강을 내가 지키고 왔는데 후손한테 깨끗한 물로 물 주고 내가 주면 제일 한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잃었기네 할 말이 없습니다. 후손들한테. 개발과 효용이라는 시대의 가치에 철저히 희생당한 우리의 강. 하지만 강의 가치는 그 어떤 수치로도 환산될 수 없습니다. 강이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생명의 보금자리로서의 강, 그리고 생태계의 핏줄로서의 강, 바다에서 강으로 희유되는 장어를 다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자연산 장어의 대안이 될 민물장어 인공 종묘 생산 프로젝트가 한창인 연구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사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컴컴한 수조를 열자 어미 뱀장어 한 마리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뱀장어는 연어와는 달리 민물에서 자라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깊은 바다를 회유하는 왕복성 물고기인데요. 성어기 대부분을 바다가 아닌 민물에 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민물장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민물에 살다가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하구 쪽에서 이제 이런 삼투압 조절, 그러니까 염분을 이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염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머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근 한 3,200km 되는 산란장까지 이제 수영을 해영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극동산 뱀장어의 산란장은 괌제도 옆에 있는 마리나 해구인데요. 북적도 해류와 쿠르시오 해류를 따라 약 6개월 동안 실 뱀장어로 커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뱀장어 유생이 적응하기 쉽도록 바닷속 환경을 연출해 놓은 연구실인데요. 스포이드에 넣은 액상 사료를 수족관 바닥에 잘 깔아만 주면은 눈만 까만 투명하고 작은 유생들이 먹이를 찾아 몰려듭니다. 이번엔 변태를 끊는 실 뱀장어들을 볼까요? 사실 식용으로 소비되는 장어는 이런 실 뱀장어를 양식한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유럽산 뱀장어는 2017년도에 부터 사이케스, 그 국가 간 상업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 사이케스 품종의 이 뱀장어를 올려놨는데 이 위 연보에 13년도에 뱀장어, 모든 뱀장어, 18종의 모든 뱀장어들을 사이페스에 묶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게 이제 묶이게 되면은 이 뱀장어, 자연에서 실뱀장어를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는 것이 전체 금지가 되거든요. 실뱀장어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우리는 한 양식장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실내가 어두운 이유는 야행성인 뱀장어의 습성 때문이라고 하죠. 양식장의 수조 안에는 바다에서 포획된 치어들이 가득하군요. 지금 국내 양식장들은 0.3g 미만의 작은 치어를 공급받아 1년 동안 양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실뱀장어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양식 시작한 8년 전에는 마리당 800원에서 12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만 같은 경우도 마리당 7000원이 넘는 아주 고액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양식어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이쪽에서 홍콩에서 잡힌 그 치어를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간 거래가를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국내 양만업체에 큰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다에서 포획된 치어를 공급받아 1년간 키워낸 양식 뱀장어들. 자연산 장어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오던 이 녀석들도 앞으로는 쉽게 접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값이 싸고 영양가가 높아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장어 요리. 맛이 있는 데다가 먹고 나면 기운도 펄펄 나는 장어. 어쩌면 이 장어가 마지막 장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라져가는 자연산 장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고기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해 자연산 장어를 잡아왔다는 한 어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장어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업 돌무덤. 바다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바닷물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내려가요. 그 이제 삼투압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때 여기 이제 약간의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걔네들이 삼투압을 할 수 있게끔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이제 뱀장어 돌무덤을 이제 헐어서 뱀장어를 잡는 겁니다. 그 서해안 쪽에서 대부분의 큰 강들은 이제 하구가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령의 대천천하고, 고창에 가면 주진천이라고, 흔히 이제 풍천장어로 유명한 그 주진천이 이제 아직은 하구가 박혀 있지 않아서 바닷물이 들락달락 이제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열려있는 하구와 물고기의 생태를 이용해 자연산 장어를 잡는 이 방식은 어찌 보면 농사와 똑같습니다. 장어가 잡히든 안 잡히든 자연이 주는 만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대로 농사를 짓듯 고기를 잡아온 어부는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10m 넓이의 하폭이 있으면 한 6m 정도를 인간이 양쪽 3m, 3m, 6m를 뺏어 쓰고 4m를 물길을 만들다 보니까 물길이 없어요. 그냥 갇혀져 있는 물, 그냥 항상 물이 그만큼이 흐르죠. 1m, 1m에서 8m의 넓이가 되면 물이 어떤 한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가물을 때는 조그만 고랑이 지기도 했다가 좀 홍수 때는 이제 범람도 했다가 그러다 보면 여울도 생기고 웅덩이도 생기고 모래벌도 생기고 뻘도 생기고 자갈밭도 생기고 그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그냥 반듯이 문대서 물길을 딱 물 있는 만큼만 남겨놓고 물길을 만들어버리니까 물길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 길이 물길이야. 자, 이제 전통 방식으로 잡은 장어를 만나볼까요? 이건 이제 전시관에 들어갈 만한 위치죠. 자연산 장어는 양식 장어와 달리 색깔이 일정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이 세 마리 중에 작은 개체가 한 2년 정도 큰 2년생이고요. 큰 개체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아하. 성숙 연령에 따라
확연한 색 차이가 있군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뱀장어의 또 다른 특성은 모래 속을 파고들어 숨기를 좋아한다는 점인데요. 물고기의 생태적 습성을 잘 아는 어부는 수조에 모래와 자갈을 깔아주었고요. 뱀장어가 먹이 활동까지 직접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있질 않습니다. 대대로 오랜 세월 전통 방식으로 장어를 잡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가 느껴지는군요. 어부는 요즘 전국의 강을 다니며 민물고기들을 채집한다고 하는데요. 어부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민물고기가 지닌 관상어로서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가 지닌 특성과 생태 습성을 알기 위해 전국을 다니는 어부가 만난 우리 강과 하천,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발을 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빼앗았어야 얘네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 정도만 인간이 자연에게 베풀어준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요. 자연하고 사람하고. 생명의 근원인 물. 이 세상에 흐르는 물과 생명처럼 고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북태평양에서 수만 킬로를 달려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산란. 우리 강은 바다에서 온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어야만 하는데요. 강은 강 뜻대로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라진 장어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은 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물은 섬겨야 하는 존재. 강이 살아야 비로소 우리도 삽니다. 오른쪽 눈구덩이에요? 걸렸어.